너에게 부탁할 일이 생겼다. 반영하십시오, 주군. 넌 그동안 그림자 속에서 가문의 궂은 일들을 처리하느라 힘써주었지. 하지만 그런 노력들에도 불구하고 알다시피 우리 가문은 몰락해가고 있다. 왕실의 무관심과 다른 가문들의 곱지 않은 시선 때문에 말이지. 밑동부터 썩어 들어가 마침내 쓰러지는 고목처럼 말이야. 그러나 이젠 새로운 기회가 찾아왔다. 쓰러져가는 가문을 되살릴 기회 말이다. 얼마 전부터 나타난 원더에 대해서는 너도 알고 있겠지? 예. 처음으로 그 신비로운 건축물을 직접 보고 온 후로 난 알 수 없는 느낌에 그 원더에 대한 조사를 계속해왔다. 얼마 남지 않은 가신들조차 쓸데없는 짓이라며 반대했지만 난 내 직감을 믿고 있었지. 그리고 최근 들어온 정보들로 난 확신할 수 있게 되었다. 그것이 공간의 제약을 벗어나게 해주는 고대 시대의 유산이라는 것을. 상상해보거라. 대륙의 변방에 위치한 이곳에서 누구보다 먼저 그 힘을 손에 넣는다면 우리 가문이 다시 예전의 성세를 되찾는 일도 꿈이 아닐 것이다. 어째서 이런 중요한 이야기를 제게... 물론 그만큼 널 믿기 때문이지. 수백 년간 가문을 섬겨온 가신들이 하나둘 배신하며 떠날 때에도 대를 이은 가주들이 번번이 암살당해 좀처럼 상복을 벗지 못할 때에도 너만은 변함없이 충직하게 우리 가문을 섬겨오지 않았느냐. 어떤 이들은 쿠노이치들을 여전히 한낱 암살자라며 얕잡아보지만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초대 가주님은 너희에게 암살자가 아닌 충성과 긍지를 느낄 수 있는 삶을 약속했다고 했지. 그 약속대로 이번 일이 끝나면 난 너희를 가문의 사람으로 받아들일 생각이다. 죽은... 이미 왕실과 유력한 가문들, 프리스트 교단이나 일부 모험가들도 냄새를 맡고 움직이고 있다고 한다. 선수를 치려면 서둘러야 한다. 이건... 원더의 존재를 알고 이를 조사하고 있는 자들을 기록한 명부다. 경주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가장 빨리 달리는 말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론 경쟁자들을 넘어뜨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목숨을 걸고서라도 이번 일을 완수하겠습니다. 그건 허락하지 않겠다. 그런 말을 받아주는 주군이라면 너희를 소모품으로만 생각하는 이일 테니 꼭 살아 돌아오거라. 무슨 소리야, 사악한 기운? 난 단지 주군의 명에 따라... 구차한 변명 따윈 듣지 않겠다. 신의 불꽃으로 정화시켜주마. 역시 교단의 이단 심판관답게 귓구멍이 꽉 막혔구나. 내게도 똑같은 기운이 느껴지는 것은 모르고 있나 보지? 뭐? 건방진, 더 이상 신의 이름을 더럽히지 마라. 2. Fight!
정신이 좀 들어? First player win! 더 이상 아까 같은 호승심이 느껴지지 않아. 그나저나 어떻게 내 기척을 알아챈 거지? 나도 모르게 살기를 흘린 건가? 그런 초보적인 실수를 할 리가. 그러고 보니 이자에게서 아까 같은 기운이 더 이상 느껴지지 않아. 이것과 무언가 연관이 있는 걸까? 이봐! 거기 무슨 소란이냐? 공국의 병사들인가? 얼른 몸을 피하지 않으면 귀찮아지겠군. 어디로 간 거지? 분명 이쪽 길로 몰았어. 빠져나갈 구멍은 없었을 텐데. 진짜 신출귀몰한 녀석이군. 골목 바깥을 포위하고 있는 녀석들에게도 연락을 취해봐. 따돌린 건가? 이렇게나 가까이 다가왔는데도 전혀 눈치채지 못하는군. 역시 은신술에는 문제가 없었어. 아까는 어째서... 그나저나 이 주변을 포위하고 있는 건가? 잠시 이곳에서 포위망이 느슨해지길 기다려야. 응? 이런 곳에 비밀문이? 꽤나 교묘하게 숨겨져 있네. 안쪽은 가게인 것 같은데. 좋아, 잠시 몸을 숨기기엔 제격이겠어. 여긴 주점? 어? 거긴 출입문이 아닌데. 용케도 그 문을 찾아냈군. 좀처럼 눈에 띄지 않았을 텐데. 아, 그게... 뭐라고 하는 게 아니니 걱정하지 말아요. 원래 그런 용도로 만들어진 문이니까. 그나저나 병사들은 간 건가? 녀석들, 소란스럽게 뛰어다니기만 하더니. 그렇게 딱딱하게 서 있지 말고 앉게. 무슨 일인지는 모르지만 곤란에 처한 무언가를 신고할 만큼 적없진 않으니까. 특이한 복장이네요. 멀리서 오셨나 봐요. 시원한 맥주라도 한잔 하겠어요?
괜찮아요. 수지오 지역에서 온 쿠노이치인가? 그걸 어떻게... 아, 이곳저곳 돌아다니며 귀동냥으로 들은 게 조금 있어서 알 수 있었지. 어두운 색의 복장, 가벼운 차림의 흑요정이 혼자 돌아다니는 일이 흔하지는 않아서 말이지. 그나저나 자네도 하늘성의 원더에 대해 조사하러 온 건가? 하늘성의 원더가? 이름 몰랐던 모양이네요. 정말 몰랐나 보군. 그곳에 금은 보화가 있다느니 보물이 숨겨져 있다느니 하는 이상한 소문 때문에 어중이 떠중이들이 모여들어 온 도시가 어수선했는데 말이야. 듣기로는 대낮에 광장 한복판에서도 싸움이 벌어졌다고 하더군. 어떤 겁없는 녀석들인지. 뭐 그러니까 별로 상관없으려나? 당신들 어째서 내게 그런 정보를... 그야 원더가 나타났다는 건 소문일 뿐 아직 눈으로 확인한 자는 없거든. 게다가 그 하늘성은... 어, 이 기운은 뭐지? 점점 이쪽으로 다가오고 있어. 왜 그러나? 찾았다. 역시 아까 쓰러뜨린 녀석에게서 느꼈던 것과 같은 기운이. 이렇게나 짙은 피냄새라니. 저자는 누구지? 전쟁터에서 막 돌아오기라도 한 건가? 이렇게나 쉽게 찾아내다니. 의지를 가진 녀석들은 역시 원더 근처로 모여드는 건가? 의지? 이곳이라면 도망칠 수도 없겠지. 가자, 아스트라!
이 기운은... 어, 이봐, 괜찮아? 무슨 원한이라도 진상대인가? 아무리 그래도 다짜고짜 살기를 내뿜으며 달려들다니. 이제를 쓰러뜨릴 때 나온 기운이 내게 스며들었어. 분명 아까 쓰러뜨렸던 이단 심판관에게서 느꼈던 기운, 이자가 의지라고 불렀던 기운이... 말하기 힘든 사정이 있는 모양이. 복잡한 일에 얽히는 건 칠색인데. 아, 어찌됐든 하늘성으로 가보게. 공국의 병사들을 지키고 있을 테지만 자네 더 큰 문제는 하늘성을 둘러싸고 어찌된 일인지 그 마력장 때문에 이곳에 몰려든 어주미 떠주미들이 접근하지 못하는 모양이니까. 마력장이라. 뒤처리라면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모험가들이 부딪히는 일은 이곳에서는 일상이니까. 병사들이 오더라도 잘 무마해서 돌려보낼게요. 고마워요. 도와줘. 이봐, 누구라도 좋으니 지원 요청을. 어? 병사들이 모두. 이봐, 누구에게 이렇게 당한 거지? 검은 도복, 시커먼 얼굴에 사내 녀석이 안쪽으로. 한 명에게 병사들이? 이게 하늘성을 감싸고 있다는 마력장인가? 낭패네. 술식이 복잡하다면 쇼난으로 돌아가서 도움을 요청해야 할지도. 어? 이 기운은? 이건 아까 내게로 흡수됐던 의지와 같은 기운. 어쩌면 원더라는 것은 이 의지라는 기운과 관련이 있는 건가? 이게 원더. 확실히 이 세상의 구조물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야. 주군의 말대로라면 이걸 문처럼 이용해 공간을 순식간에 이동할 수 있다고 했지. 이제 어떻게 해야... 내가 가지고 있는 의지의 기운에 반응하는 건가? 그렇군. 아직 내가 가진 의지로는 모자르다는 건가? 하지만 이곳에는 분명 나 말고도 병사들을 뚫고 올라간 인물이... 발소리가... 이건 원더. 이상하군. 이 원더에서도 의지의 기운이 느껴지긴 하지만 올라올 때 느껴졌던 의지의 기운은 분명 이것보다 훨씬. 아! 어떻게? 분명 기척을 완전히 죽였을 텐데. 설마 이제도 내 의지의 기운을 느낀 건가? 구노이치! 정면으로 붙는 건 취향이 아니지만 이렇게 된 이상 어쩔 수 없군요. 그 표정은 뭐죠? 설마 그림자 속에서 살아가는 쿠노이치에게 기습이 비겁하다느니 하는 말을 하려는 건 아니겠죠? 그런 건 됐고, 어째서 나를 노린 거지? 누군가의 사주를 받았나? 사주라니 무슨! 쿠노이치의 명예를 모욕하지 말아요! 우리들은 오직 주군의 명만을 위해서 살아가니까.
이곳에는 당신보다 먼저 도착했지만 내가 가진 의지로는 저기 보이는 원더를 작동시킬 수 없었어요. 그래서 당신처럼 또 다른 의지를 가진 자가 나타나기를. 그렇군. 사적인 원한은 없다는 건가? 이걸로 대답이 됐나요? 어서 덤벼요. 어차피 저 원더를 열 수 있는 건 우리 둘 중 승리한 쪽이 될 테니까. 원더를 움직이는 것은 의지라는 이 에너지. 그리고 이건 의지를 가진 이들끼리의 대결에서 이긴 자에게 흡수되는 건가? 그럼 이 원더를 따라간다면 어쩌면 또 다른 의지의 소유자들을 마주칠 수도. 원더에서 빛이! 침입자인가? 여긴 우호적이지 않은 기척이 꽤나 많이 느껴지는군. 우선 몸을 숨기자. 응?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건가? 분명 방금 원더가 작동한 것 같았는데. 이상하네요. 흐릿하긴 했지만 빗속에서 누군가 움직인 것도 같았는데. 착각이었나?
들키진 않은 것 같군. 그나저나 어디로 이동한 거지? 하늘을 나는 배 위라니. 원더가 캡틴, 저길 봐요. 원더가 또 진짜 어떻게 된 거지? 몇백 년 동안 잠자봐도 원더가 나타나는 것도 무지하다. 하루에 두 번이나 작동하다니. 원더가 뭔가 뱉어냈어요. 이번에야말로 침입자인가? 나탈리아, 멈춰! 그래, 나탈리아. 일단 그 검은 집어넣고. 이번엔 누군가 나온 건가? 제국군은 아닌 것 같으니 일단 대화로 해결해보자. 여긴 하늘? 드디어 천계라는 곳에 도착한 거야? 천계? 어린아이? 이런... 아무래도 원더를 통해 천계로... 안타깝지만 여긴 세인트 호닐스. 베이모스와 나란히 하늘을 나는 배에 대해서는 한 번쯤 들어본 적이 있겠지? 세인트 온? 뭐야, 그럼 천계가 아닌 거야? 하늘 위에 있는 색, 천계에 가고 싶었어! 가고 싶었는데! 어떻게 좀 달래봐요, 캡틴! 응? 나보고 그렇게 말해도 내가 뭘 어떻게... 왜? 어째서? 천계에 닿기엔 의지가 모자랐던 거야? 역시 저 아이도 의지의 소유자. 천계라는 곳에 닿기 위해 원더를 이용했던 건가? 하, 갑자기 이게 무슨... 침입자가 한 명 더? 어느 틈에? 저건 쿠노이치? 그렇군. 아까 전에 처음 원더가 반응했을 때 올라탄 건가? 원더를 다시 작동시킬 수 있겠어. 누가 그렇게 쉽게 당해줄 것 같으냐? 이 바다, 싸우는 건 좋지만 기왕이면 선체에 피해를 주지 않으면 좋겠는데 말이야. 정신이 좀 들어? 라운드 2 파이트!
나 같은 어린아이에게. 정말 대단하군. 그나저나 그 복장은 쿠노이치? 처음 원더가 작동했을 때 숨어든 건가? 듣던 대로 쿠노이치들의 은신술은 대단하군. 아무리 원더의 정신이 팔려 있었다고는 해도 다들 눈치채지 못하다니. 하하, 그렇게 경계할 것 없네. 레지스탕스는 어디까지나 제국에 대항하기 위해 모인 이들. 제국뿐만 아니라면 우리가 자네를 적대할 이유는 없으니까. 캡틴, 아무리 그래도 멋대로 배에 올라탄 자를. 너무 팍팍하게 굴지 말라고, 나탈리아. 원더를 통해 나타난 걸로 봐선 딱히 세인트 혼에 올라타려던 의도가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으니까. 그걸 어떻게 그렇게 쉽게... 마음대로 해요. 아까 저 아이의 말대로라면 이곳의 원더는 청계로 이어져 있는 것 같더군. 자네도 그곳으로 향하는 길인가? 청계? 아무래도 잘 모르는 것 같군. 우리 미들로션의 아래 세계인 아라르와 미들 예전엔 두 세계가 서로 교류하기도 했다는 이야기도 전해지긴 하지만 지금은 청계로의 통로가 못... 그렇다면... 그래, 그 청계와의 통로였다고 전해지는 게. 캡틴, 원더가 다시! 저 너머로 보이는 풍경은 분명 청계? 아무래도 자네에게 반응하고 있는 것 같고. 가보게. 그럼 잠깐이었지만 실례가 많았습니다. 사라졌어요. 잠깐 사이에 너무 많은 일이... 그나저나 이제 저 아이는 어쩐다... 이곳이 천계. 아라드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군. 완전히 다른 세계라고 해도 믿을 정도야. 죽은의 말대로야. 이런 세계와 연결되는 힘을 가진다면 가문이 예전의 성세를 되찾는 것도... 어? 당신이 왜 내게 쓰러져야 하는지 몰라서 억울할 일은 없겠네. 이런, 벌써 본색을 드러내는 건가? 내가 좋다고 먼저 달려드는 상대는 매력이 없는데 말이야. 이 정도야.
너무 많이 마셨다. 정신이 좀 들어? First player win! 며칠 동안 이곳에서 모은 소식들에 의하면 아무래도 얼마 전부터 원더가 나타난 것 같군. 이곳저곳에 원더가 나타났던 소문이 무성하지만 가장 유력한 곳은 그나저나 나와 비슷한 모험가들이 얼마 전에 젤바로 향했다는 말이 마음에 청계에도 의지를 지닌 이들이 나타난 건가? 어쩌면 서둘러야 할지도 모르겠어. 역시 소문을 모으는 것만으로는 정보가 부족해. 확실한 것은 가서 부딪혀봐야 알 수 있겠지. 하늘 위를 나는 배에 이어서 바다 위를 달리는 열차라니. 이번 임무에선 견문이 크게 트이는 기분이군. 돌아가면 죽음께도 이런 문물들에 대해 얘기해드려야겠어. 이런, 열차에서도 의지의 기운이? 원더가 있다는 젤바로 가는 길을 알아보는 일이 우선인데 일단 몸을 피하자. 여기서도 씨앗의 기운이 느껴져. 이들도 원더가 나타났다는 젤바로 가는 것이 목적일까? 분명 열차 위는 샅샅이 뒤진 것 같은데. 응? 바쁜데 무슨 일이오? 오하니 승객 같은데 길을 잘못 들었소. 이쪽은 화물칸이고 객실은 저쪽이오. 당신이 이 열차의 관리자인가? 그렇습니다, 나리. 소리 지를 생각은 하지 말고 묻는 말에만 답해. 젤바로 향하는 가장 빠른 길이 어떻게 되지? 젤바 말씀입니까요? 일단 이 날붙이부터 치우고 말씀을. 안 되겠군. 이 소리는? 이런, 기척을 완전히 죽였다고 생각했는데. 쿠노이치? 촌 안에 있어야 할 그림자들이 어째서 여기까지. 당신 아라드에서 온 건가? 그걸 어떻게? 그쪽도 청계에 나타났다는 원더를 찾고 있는 건가? 글쎄, 지금은 그쪽의 실력에 더 관심이 가는걸? 죽음께선 최대한 조용히 이번 일을 처리하려고 했지만 정체를 들킨 이상 싸움을 피할 수는 없겠군.
투 파이트! 아, 소용없습니다. 휘발한 차! 오만두! 건물 위에서 탈도! 해치지 않을 테니 조용히 해. 알아들었다면 고개를 끄덕여. 그럼 재갈은 풀어주겠다. 와, 감사합니다, 마리. 젤바라는 곳에 가려면 어떻게 하지? 이 열차는 더 이상 젤바로 향하지 않습니다. 무슨 일인지 군인 나으리들이 며칠 전 노선을 죄다 바꿔놨었죠. 이제 젤바로 가려면 다음 역에서 정차해서 그래서야 늦어. 열차를 잠시 젤바 근처로 향할 순 없나? 근처까지만 가준다면 그 이후에는 내가 알아서 하지. 정차하지 않고 근처를 지나기만 하면 된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요. 근처를 지날 때 속도를 늦추고 기적을 울려 신호하겠습니다요. 다만 의심받을 수 있으니 올해는 못 머무릅니다. 그 정도면 충분해. 마저 풀어주고 가셔야죠, 딸이! 이곳이 젤바. 다행히 늦진 않은 것 같군. 천 개에 있는 원더라니. 어쩌면 이 원더에 아라드로 통하는 통로가 숨어 있을지도 몰라. 그 통로만 알아내서 돌아간다면. 어느새 기척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는데. 저 복장은 쿠노이치인가? 쿠노이치들은 기습에 강하고 전면전에는 약하다고 알고 있지만 저 녀석도 아라드에서부터 의지를 가진 녀석들을 물리치고 올라왔겠지, 방심. 그래봐야 다른 이의 소망이 휘둘리는 녀석일 뿐. 저 녀석에게는 자신의 의지가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 아, 그게 무슨 소리지? 저 기운은 분명. 혼자서 뭐라고 중얼거리는 거지? 도발할 생각이라면 더 크게 말해! 여기까지 널 이끈 것은 무엇이지? 그게 정말 네 녀석이 소망하는 것인가? 아니면 네가 모시는 주인의 소망인가? 네 녀석답지 않게 말이 많군. 이것도 그 여자가 말한 의지의 영향인가? 비켜라. 자신의 의지조차 없이 다른 이의 삶에 빌붙어 살아가는 녀석에게 더 이상 볼일 없다.
정신이 좀 들어? First player win! 어째서 녀석의 의지가 꺾인 거지? 어쩌면 네 말대로 나는 내 소망이 아닌 내가 모시는 이의 소망을 안고 사는 존재일지도 모르지. 야. 하지만 목숨을 걸고서라도 그 소망을 지키고 싶다는 마음, 그게 내가 가진 단 하나의 의지야. 여긴 어디지? 어둠 속에서 은밀하게 움직이며 작은 움직임을 위해 끝없는 시간을 인내하는 이어. 그대가 모시는 이의 소망을 쫓아 결국 여기까지 찾아왔군요. 당신은 누구지? 여긴 또 어디야? 소개가 늦었군요. 저는 네메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곳은 태초의 모든 가능성과 차원들이 모이는 장소. 수많은 위기와 적들 앞에서도 당신의 의지를 꺾지 않았군요. 진심으로 감탄했어요. 나를 오랫동안 지켜봤다는 듯한 말투군. 당신이 세계의 의지들 중 하나이기 때문이죠. 이 플레인에는 당신처럼 이 세계가 선택한 의지를, 물론 당사자인 당신은 몰랐겠지만요. 무슨 소린지 모르겠군. 곧 알게 될 거예요. 제가 이렇게 당신 앞에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것, 당신이 활약하며 세계에 흩어진 의지의 기운들을 모아준 덕분이니까요. 이제 원더로 인해 끊어졌던 아라드와 천계의 교류가 이어질 거고, 이 힘을 가장 먼저 얻은 당신의 가문은 다시 예전의 성세를 누릴 수 있겠죠. 어때요? 당신이 가장 원하던 그림 아니었나요?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뭐지? 이제 마지막 단계예요. 제게 당신이... 내가? 어째서? 말했듯이 끊어졌던 이 세계의 원더들을 연결하기 위해서는 당신이 모은 그 의지들이 필요해요. 물론 당신이 원한다면 이 세계는 이전처럼 연결되지 않은 채 변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당신은, 당신이 모시는 이가 그걸 원할지는 모르겠군요. 이 정도 의지라면 그분을 충분히 부를 수 있겠어요. 그분? 이봐, 그게 무슨 말이지? 아직 의지가 조금 남아있네요.
그 자그만 의지의 씨앗은 본래 그대의 것. 고생한 대가로 그것마저 빼앗지는 않을게요. 날 속였군, 처음부터. 그걸 이제서야 깨닫다니, 당신도 참 순진하다고 해야 할지. 어째서 위대한 의지께서 응답하시지 않는 거지? 설마 내가 그분의 의지에 반하는 행동이라도? 나를 부른 것이 그대인가? 그렇건 그대가 지니고 있는, 그리고 그대가 대변하고 있는 그 작은 의지는 이곳 차원 더 게이트의 의지. 수많은 플레인 속에서 더 게이트가 남아있을 가치가 있을지 그대의 의지를 통해 시험해보겠다. 따라서 지나친 지혜가 그대를 눈멀게 했군. 의지를 가진 이들의 운명은 그들의 손으로 정해질 것이오. 그대의 의지를 기억하겠네. 죽은 임무를 마치고 이제